7월 24일 날이요. 참중나무 취목을 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. 그래, 오늘 8월 24일 꼭한달 열흘 됐고요. 40일 만에 확인을 하는데, 이런 식으로 뿌리 형성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. 뿌리도 이제 세근이 아니고 굵어졌고요. 갈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데도 보시면 요게 다 세근들이고요. 앞으로 무선 속도로 이제 그 뿌리 내림을 더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환상박피에서 벗겨냈었죠. 형성층을 제거를 해놓고 흙을 채워놨던 겁니다. 그래서 위에서 광합성을 한 영양분들이 내려오다가 이 위에 부분 환상박편 위쪽에 다 정체가 되는 거야. 그 정체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, 그 정체가 된다는 게 양분이 이제 몰리는 거죠. 여기 보면은 맹아들이 이게 새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부근에서만. 이 얘기는 영양분이 위에서부터 형성층을 타고 공급을 하다가 끊겼으니까 여기에 다 몰린 거예요. 그래서 새순도 여기가 빨리 나오고, 그 다음에 뿌리도 빨리 나오는 그런 이유입니다. 그래서, 40일 만에, 이렇게 뿌리 밝은 확인을 해드렸고요. 그 다음에 취목 높이 떼기는, 제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지식으로는 대나무 외에는 모든 수종이 다 됩니다. 동글성이건, 그냥 일반 수종이건 다 되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도라지 한 것도 그래서 되는 거예요. 대나무가 아니니까. 대나무 외에는 다 되는 겁니다. 모든 수종이 그래요. 그래서 취목은 모주를 죽이지 않고 여러 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랍니다. 옛날서부터 많이 했던 방법이죠. 휘무지의 일종이니까요. 그래서 같은 휘무지에서도 높이 떼기 하는 거를 그냥 취목이라고 편의상 부르고, 그 다음에 휘무지 하는 거땅 옆으로 이렇게 땅에다 뿌리 내리게 하는 거를 그냥 휘무지, 저취목이라고도 합니다.